자, 앞에서는 우리가 이제 폼이라는 것에 대해서, 폼에 대한 속성을 지정을 해 보았다면, 이번에는 폼 속에 들어있는, 컨트롤에 대한 속성을 지정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제 유형 1 ACCDB 섹션 02에 있는, 파일을 열었고요. 자, 급여 조회. 자, 디자인 보기 들어가서 작업을 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여기 폼, 선택기라는 것을 클릭을 해서 폼에 대한 속성이었고요. 지금은 이폼 속에 있는 얘들이죠. 얘네들에 대한 이런 개체들을 컨트롤 개체들에 대한 속성을 지정해 주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보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떼어내서 하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지시사항. 폼에도 레코드 원본이 있듯이 폼에도 레코드 원본이 있듯이 컨트롤에도 컨트롤의 원본이 있다. 그죠? 그것을 설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폼 자체에서 레코드 원본, 사원 급여 내역이라는 레코드 원본, 뭐 테이블이든 쿼리든지 이것을 이폼 속에 담아두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컨트롤들도 이 레코드 원본에 있는 값들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컨트롤에도 담을 수 있게 된다라는 개념을 잡아두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본문에 이런 개체들이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어쩌고저쩌고 해서 각각 4번 어쩌고저쩌고 필드에 바운드 시키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폼의 레코드 원본이 사원 급여 내역이죠. 모든 액세스 개체에 들어가서 사원 급여 내역 실행시키면 이런 애들이 나타나고요. 여기에 있는 4번, 뭐, 이름, 부서, 이런 것들을 이 컨트롤에 바운드 시키라. 앞에서 우리 바운드라는 개념은 연결시킨다라는 개념이라고 했죠. 그래서 바운드 시켜라라고 했습니다. 우선, txt 4번에 대해서, 4번은 4번, 이름은, txt 이름은 이름, 이런 필드에 바운드를 시킵니다. 얘가 txt 4번이죠. 그럼 처음에 이 컨트롤이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찾을 것이냐. 그것은, 여기 얘를 이렇게 딱 눌러보면 이렇게 각 컨트롤이나 개체들이 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TX4번을 눌러보면 설사 얘가 뭐 감으로 얘일 것 같아서 선택을 한 거지만 찾지 못하겠다라고 할 때는 여기에서 바로 텍스트 상자 선택 유형이라고 되어 있는 속성 시트에서 바로 선택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의 컨트롤 원본을 4번으로 지정해주면 이것이 이제 그 필드의 바운드가 되는 것이죠. 됐죠? 자, 그 다음에 TXT 이름. 이렇게 지정해줘도 되고, 이걸 직접 선택해줘도 되고요. 얘는 컨트롤 원본을 이름으로 해주고요. 그 다음 TXT 부서. 이것은 컨트롤 원본을 부서로 해주고. 그 다음에 TXT 직위. TXT 직위. 얘는 컨트롤 원본을 직위로 해주고, txt 기본급, txt 기본급은 컨트롤 원본을 기본급으로 해주고, 그다음에 txt 수당합계, 수당합계는 수당합계 필드에, 수당합계 필드에 이렇게 바운드 시켜주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작업할 컨트롤을 선택해서 작업을 해주면 돼요. 그 다음에 txt 총액 txt 여기 있죠? 총액이라는 그 다음에 txt 소득세 txt 기타세 txt 실수령액 이 각각의 컨트롤 텍스트 상자 컨트롤에 다음과 같이 계산식을 설정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우선 txt 총액의 컨트롤 원본에다가 작업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 컨트롤 원본 이 텍스트 상자라는 컨트롤이죠. 이 컨트롤에 담을 수 있는 데이터는 앞에서 본 것처럼 필드의 데이터가 될 수도 있고, 혹은 계산식의 형태로 계산 컨트롤이라고 해서 컨트롤 원본을 계산식으로도 담을 수가 있게 됩니다. 굉장히 편리한 거죠. 그래서 TX 총액이라는 컨트롤에 기본급과 수당 합계의 합을 표현해라 라고 했기 때문에 간단합니다. 그냥 는그 정확한 필드 이름은 적어줘야 되겠죠. 기본급과
수당 합계 이렇게 입력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입력을 해주면 우리 앞에서 우리가 콤보 상자 컨트롤 조회 속성에서 콤보 상자 컨트롤 만들 때 아니죠. 유효성 검사 규칙이죠. 만들 때, 뭐, 레프트 함수 사용할 때, 필드 명을 사용할 때는 어떻게 했나요? 대괄호를 입력해줬죠. 실제로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는 이렇게 대괄호를, 필드를 대괄호로 묶어줘야 되는데, 자, 여기 보면, 자, 이렇게. XS가 자동으로 알아서 대괄호를 묶어주죠. 실제로는 묶어줘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게 되면, 기본급 필드와 수정합계 필드의 합을 어디에? TX 총액 텍스트 상자 컨트롤에 반환해 준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계산 값도 컨트롤로, 계산식도, 값이 아니라 계산식도 컨트롤의 원본으로 사용될 수 있다라는 것도 이렇게 알아두면 되겠고요. 자, 뭐, 같은 방법으로 이제 처리를 하면 되는 것이죠. 이번에는 TXT 소득세죠. 지금 굉장히 지시사항이 많기 때문에 놓칠 수가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서 해야 되겠죠. TXT 소득세에 대해서는 총액의 10%가 값이 반환이 되도록 해라라고 했기 때문에 식은 항상 는으로 시작합니다. 그것도 잊어먹으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해주면 돼요. TXT 총액에 대해서 지금 10%라고 했죠. TXT 총액에 대해서 10%라고 했기 때문에 그럼 TXT 총액이 지금 지금 총액이 담겨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여기에서 어떻게 해요? 10%는 곱하기 0.1 해주면 돼요. 네. 10% 0.1이죠. 이렇게 해서 입력을 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TXT 기타세. 자, TXT 기타세에 대해서는 컨트롤 원본을 소득세 30% 는하고 TXT 소득세죠? TXT 소득세. 순차적으로 하나하나 풀어가면서 얘가 해결이 돼야 얘가 해결이 되고, 뭐 그런 형태로 되어 있네요. TXT 소득세에 0.3 해주면 되겠죠? 30%라고 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TXT 실수령에. 실수령에. 자, 순차적으로 얘가 해결이 돼야 얘가 해결이 되고, 또 해결이 되고, 이런 형태로 되어 있네요. 자, 컨트롤 원본에는 이번에는 총액과 소득세와 기타세를 총액 마이너스 소득세 마이너스 기타세 한 것을 실수령액으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액에서 세금을 뺀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럼 앞에서 했던 대로 똑같이 TXT 총액 여기에 들어온 값 그죠? 여기에 들어온 값에 그 총액이니까. 또 여기에 들어온 값, 소득세죠? 얘를 빼주고, TXT 소득세. 그 다음에, TXT 기타세. TXT 기타세. 이렇게 처리를 해주면 되죠. 식이기 때문에 앞에 지금, 는이 빠졌네요. 는 이렇게 해주고요. 자, 이렇게 처리가 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폼 몰이글에 다음과 같이 레이블 컨트롤을 작성하시오. 자, 지금 여기 폼 몰이글인데요. 이폼 몰이글에 다음과 같이 레이블 컨트롤을 작성하시오. 컨트롤 이름은 LBL 제목으로 지정하고, 사원별 급여 내역이 표시되도록 설정하고, 뭐 이런 서식을 지정해라 라고 했습니다. 자, 지금 이폼 몰이글에 공간이 없기 때문에 뭘 이렇게 입력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그래서 얘를 이렇게 좀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좀 이렇게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이 폰머리걸의 지금 그 유리보기 형태를 보면 이 레이블들이 아래쪽에 있고 새로 추가되는 사원별 급여 내역이라고 입력된 레이블이 위쪽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얘는 아래쪽으로 내려와야 되겠죠? 그럼 얘 어떻게 합니까? 선택을 다 해야 되는데요. 실제로 여기 이렇게 보면 여기까지 이 레이블들이 있는데 선택을 할때 이렇게 선택을 하는 방법이 있고요. 드래그해서 선택을 하는 거죠. 또 하나하나 이렇게
자, 쉬프트키 눌러주면 됩니다. 쉬프트키 누른 채로 이렇게 선택을 하면 되고요. 제일 간단한 방법은 여기 이렇게 가다 보면 이 선택키라는 것이 있거든요. 얘를 이렇게 딱 클릭해주면, 이렇게 딱 클릭해주면 화살표가 향하는 방향이 있죠? 화살표 보이죠? 화살표 이렇게 딱 클릭해주면 전체가 다 선택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얘들을 아래쪽으로 내려주면 되겠죠. 내리는 것은 화살표 키, 키보드에 있는 화살표 키를 이용해서 내려주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공간이 확보가 되면 이쪽에 이제 레이블 컨트롤을 집어넣어주면 됩니다. 레이블 컨트롤은 지금 폼이 디자인 보기로 열려 있고요. 폼 디자인 도구에 디자인 탭에 가면 레이블이 있죠. 레이블 클릭하고 적당한 크기만큼 이렇게 만들어주고요. 자, 만들어준 다음에 여기에 바로 입력할 값. 실제로는 이제 값을 여기 입력을 해줘야 됩니다. 입력하지 않으면 레이블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또다시 만들어야 되니까 귀찮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 사원별 급여 내역. 사원별 급여 내역이라고 이렇게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실제로는 캡션이 되는 거고요. 우리가 이제 방금 입력한 사원별 급여 내역이라는 것이 캡션이 되는 것이고, 이 컨트롤의 이름은 LBL 제목으로 하라고 했죠. 지시사항대로 지금 처리하고 있는 겁니다. LBL 제목 이렇게 처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제 나머지는 서식에 관련되는 내용들이죠. 이 레이블 컨트롤에 대한 서식을 지정해 주는 겁니다. 굴림체로 해라. 굴림체. 이렇게 내려가다 보면, 자, 클릭골 보이죠? 굴림이 아니라 굴림체. 이렇게 해주고요. 16. 그 다음에 굵게. 그 다음에 가운데 맞춤. 그림자 효과 지정. 이렇게 지정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처리를 해주고요. 빠진 게 없는지 항상 체크를 하면서 넘어가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자, 됐죠? 이렇게 하면 이제 새로운 레이블도 만들었고 그 지정한 서식도 우리가 지시사항들을 이행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본문의 모든 텍스트 상자 입력란 컨트롤에 특수효과를 기본으로, 특수효과를 기본으로, 그 다음에 테두리를 투명으로 설정하시오라고 했습니다. 본문의 모든 텍스트 상자. 본문에 여기 지금 텍스트 상자들이 있잖아요. 여기 선택할 때는 이 화살표 보이죠? 이렇게 딱 해주면 본문의 모든 텍스트 상자가 선택이 되겠죠. 이 상태에서, 특수효과 부분부터 지정해주면 되죠. 특수효과를 기본으로 해주고, 그죠? 그 다음에 테두리 스타일을 지금 실선으로 되어 있는데 얘를 투명으로 해주고, 이렇게 처리를 해줘라라는 것이고요. 그렇죠? 한번 볼까요? 이런 형태로 이제 표현이 될 것이다. 여기 지금 본문이잖아요. 본문에 있는 것들이 이렇게 처리가 된다. 실선으로 되어 있는데 투명으로 되어 버리니까 선이 없이, 선 없이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문의 TXT 기본급. 자, 본문의 TXT 기본급. 못 찾을 때는 얘를 선택해주면 된다고 했죠. TXT 기본급. 뭐 유추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TXT 수당 합계. 자, 전체 선택하는 것이 아니니까 Shift 키를 누르고요. TX 수당 합계. 얘가 TX 총액, 그죠? 소득세, 기타세, 그 다음에 실수령액. 이 컨트롤은 데이터를 편집할 수 없도록 설정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요 얘기는 지금 이 컨트롤에 대해서, 이 컨트롤에 대해서 이렇게 이 속성에 찾아보다 보면 이렇게 찾아가다 보면
잠금이라는 부분이 있죠. 밑에 설명을 보면, 폰 보기에서 컨트롤의 데이터 변경을 금지하시겠습니까?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바로 문제 지시사항에 데이터를 편집할 수 없도록, 변경을 금지하도록 한다. 그래서 잠금 속성을 예로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됐죠? 이렇게 하면 한꺼번에 여러 항목이 선택이 돼서 한꺼번에 처리가 된다. 자, 잠금 속성을 예로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본문의 TXT4번 컨트롤, TXT4번 이 컨트롤에 대해서 작업을 하는 것인데요. 4번 컨트롤은 포커스를 가질 수 없도록 설정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자, 이 포커스를 가질 수 없도록이라는 부분은 여기 보면 사용 가능, 그러니까 TX4번 컨트롤의 사용 가능, 컨트롤 폼 보기에서 사용 가능하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아니요라고 지정을 해주면, 포커스가 뭐예요? 커스죠, 커스. 커스가 이동될 수도 없고, 또, 컨트롤 자체가 희미하게 표시가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한번 보면 돼요. 4번 이 부분이죠. 자, 여기, 얘는 이렇게 가잖아요. 이렇게.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근데 얘는, 뭐야. 아무것도 이렇게 안 되잖아요. 그죠? 커스가 이동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사용 가능 속성을 아니요로 지정을 해주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굉장히 지시사항이 많아서 여러분도 좀 헷갈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 폼 바닥글 영역에 이폼 바닥글이죠. 이 영역이죠. 여기 이 영역 조금 내릴까요? 이 영역. 자, 이 영역에 전체 총액 합계가 표시되도록 컨트롤을 생성하라. 텍스트 상자 컨트롤 이름은 텍스트 총액 합 레이블은 총액 합으로 표시되도록 설정을 해라. 자. 여기에 이제 미리 보기 그림에 보면 교재 미리 보기로 주어진 그림을 보면 이쪽에 컨트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럼 우리가 텍스트 상자 컨트롤을 만들어 주면 되죠. 여기 보면 지금 컨트롤 마법사 사용에 이렇게 선택이 되어 있는데요. 이 선택을 풀어 버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마법사가 선택된 상태에서도 할 수가 있겠지만 지금은 여기서 문제에서 얘기를 하는 것은 총액 합계가 표시되도록만 하면 되기 때문에 굳이 마법사를 사용할 필요가 없어요. 적당하게 이렇게 되면 이런 형태로 나타나게 되고요. 얘가 이제 지시 레이블, 안내 레이블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문제에서 지시하는 것처럼 총액 합이죠. 총액 합 이렇게 적어주면 되고요. 얘를 끌어서 이쪽 이렇게 갖다 두려고 하면 같이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큰 네모 있죠? 얘를 끌어서 이렇게 옮겨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두고요. 그 다음에 총액합이라는 부분인데 역시 여기도 계산식을 컨트롤 원본에 입력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혹은 여기에다 바로 이렇게 입력을 해도 상관이 없어요. 여기 입력하면 그것이 이제 컨트롤 원본이 됩니다. 그래서 문제에서는 전체 총액의 합계가 표시가 되도록이라고 했기 때문에 전체 총액이라는 것은 그 기본급과 수당 합계의 합으로 값을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기본급과 수당 합계의 합 그죠? 합 합으로 구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총액의 합이죠. 잘 봐야 돼요. 전체 총액의 합계가 표시되도록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총액의 합계. 총액은 앞에서 구할 때 어떻게 구했습니까? 기본급과 수당 합계. 자, 해볼게요. 기본급과 수당 합계라는 필드의 합으로 구했죠. 총액 구했던 것 기억이 날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것으로 끝이 아니라
이것의 합계, 전체 종액의 합계가 표시되도록이라고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합계는 sum이라는 함수로 구하죠. 엑셀에서 다 배웠던 겁니다. 그래서 기본 급과 수당 합계 필드의 전체 종액. 이것이 이 부분이 종액이죠. 이것의 합을 통해서 전체 종액을 구하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다시 컨트롤 원본 넌 썸. 기본급과 수당 합계. 자, 이렇게 처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요게 요걸로 끝이 아니네요. 그죠? 이 컨트롤 이름도 정해야 되네요. 이 컨트롤 이름은 DXT 종액 합으로 하라고 했죠. DXT 종액 합 이렇게 지정을 해주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모든 숫자 데이터 컨트롤은 통화로 설정하고 오른쪽 맞춤으로 정렬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지시사항이 지금 굉장히 많이 나오네요. 그죠? 다시 숫자가 들어가는 컨트롤들. 지금 여기 모든 숫자 데이터 컨트롤은 통화로 설정을 하고 오른쪽 맞춤으로 정렬하시고. 미리 보기 그림을 보면 숫자가 들어가 있는 그런 컨트롤들이 보이죠? 그것들에 대해서 설정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예죠? 미리 보기 그림을 보면 기본급 아래에 있는 바로 그 컨트롤이고요. 그다음에 얘도 해당이 되고, 그다음에 얘도 해당이 되고, 그다음에 소득세기 타세 실수령세, 그다음 마지막으로 얘도 해당이 되죠. 여기까지 이렇게 다 선택을 한 다음에 형식을 통화로 지정하라고 했고요. 지시사항들을 그대로 해주는 겁니다. 그다음에 오른쪽 맞춤으로 정렬이 되도록. 자, 이건 여기 보면, 있죠, 여기? 오른쪽 맞춤, 보이죠? 폼 디자인 도구 디자인 탭에 글꼴이라는 부분에서 오른쪽 맞춤, 이렇게 지정을 해주면, 지정해주면 되는 것이죠. 저렇게 해주고요. 자, 그 다음에 본문 컨트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탭 순서를 설정하시오. 자, 탭 순서를 설정할 때는 여기 폼 속성, 여기에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 폼 선택기죠?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클릭하고, 탭 순서라는 것을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혹은, 이렇게도 할수 있어요. 여기에 대한 속성 시트죠? 지금 TXT4번에 대한 속성 시트인데요. 여기 이렇게 보다 보면, 탭 인덱스라는 것이 보일 것입니다. 탭 인덱스. 탭 인덱스가 3이라는 것은 0부터 시작해서 0, 1, 2, 3. 네 번째로 탭 인덱스가 주어져 있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거든요. 탭 순서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탭 키를 누르면 키보드에 탭키 있지 않습니까? 탭 키를 누르면 컨트롤로 이동하게 되잖아요. 그죠? 이동하게 되는데 그 순서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탭 순서를 눌렀을 때 어떤 순서로 컨트롤이 이동할 것인가 라는 것을 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어쨌든 간단하게 처리하는 방법은 여기 폼 선택기의 바로가기 메뉴에서 탭 순서를 눌러서 지정하는 것이 가장 편하다. 그래서 구역이 본문이 선택이 된 상태에서 지시사항대로 순서를 지정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탭 순서를 설정하시오라고 했기 때문에 우선 TXT4번이라는 부분이 탭 순서에서 제일 빠르게 해라라는 의미죠. 그럼 이렇게 하면 화살표가 나오죠? 이렇게 하면 선택이 됩니다. 화살표가 나올 때, 다시 화살표 나오죠? 이렇게 하면 선택이 되죠? 선택. TX4번을 선택한 다음에, 자, 눌러서, 누른 채로 끌어서, 드래그 앤 드랍이죠? 끌어서, 자, 보이죠? 제일 위쪽에다 놓으면, 이제 얘가, 탭 인덱스 번호가 0번이 되는 겁니다. 탭 인덱스는 0번부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TXT 이름을
그래서 4번 밑에 놓고요. 이런 형태로 진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TX 부서, 그래서 이름 밑에 놓고요. TX 직위, 그래서 부서 밑에 놓고요. 그 다음에 기본급, 그래서 직위 밑에 놓고요. 수단합계 그대로 되어 있고요. TX 총액 되어 있고요. TX 소득세, TXT 기타세 실수령의 부분은 건드릴 필요가 없네요. 그래서 확인 눌러주면 됩니다. 아까 얘가 3번이었죠? 기억이 납니까? 얘가 3번이었는데요. 탭 인덱스가 0번으로 바뀌었죠. 왜? 제일 위쪽으로 순서를 끌어올렸기 때문에 0번으로 바뀐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 그죠? 이렇게 지정을 할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했으면 이제 닫고 예를 눌러서 변경한 내용은 저장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출제 유형 2번도 바로 풀어보도록 하죠. 자, 그 다음에 출제 유형 2번입니다. 지역 매출 폼에 대해서 디자인 보기로 작업을 하면 되겠습니다. 화면과 같은 형태로 나타나도록 기본 보기 속성 지정해줘라. 화면과 같은 형태는 역시 연속 폼에 형태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본문의 TXT 판매 수량. 자, 뭐 컨트롤은 그냥 이렇게 찾는 것으로 찾는 것이 가장 편하다. 이렇게 이해를 해두면 되겠습니다. 본문 여기죠. TXT 판매 수량. 이것 좀 될까요? 제가 여기 있네요. 자, TX 판매 수량, 그 다음에 TX 매출액, 바운드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TX 판매 수량은 판매 수량에, 됐죠? 그 다음에 TX 매출액, 찾아도 되고요. TX 매출액은, 자, 매출액에, 그 다음에 TXT 순 매출액은 순 매출액에, 이렇게 바운드를 시켜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폼 바닥글, 여기죠? 폼 바닥글은 이쪽입니다. 폼 바닥글의 TX 판매 횟수. 자, 이 컨트롤이죠? 이 판매 횟수 컨트롤에는 매출 횟수, 레코드의 개수가 표시되도록. 자, 이것도 굉장히 자주 나오는 함수 부분인데요. 자, 지금 이 부분에 뭐가 나와야 되느냐라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우선 이것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이 폼의 레코드 원본은 지역 매출입니다. 자, 지역 매출 쿼리를 실행시켜 볼게요. 지역 매출 쿼리가 이렇게 나타나고요. 매출 횟수라는 것. 매출 횟수라는 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이 각각이 바로 매출의 횟수가 되는 거죠. 매출 한 건, 두 건, 세 건, 이런 매출의 횟수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전체의 레코드의 개수가 바로 매출의 횟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전체 레코드의 개수를 헤아려주는 방법을 마련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바로 레코드의 개수를 헤아려주는, 계산해주는, 세어주는 함수가 카운트 함수이고요. 전체 레코드를 계산할 때는 애스테리스크 별표를 인수로 사용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컨트롤 원본에 어떻게 한다? run 카운트 함수를 이용해주고 인수를 별표로 이렇게 지정을 해주면 간단하게 전체 레코드의 개수를 헤아려주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폼 바닥글에 TXT 매출액 합계죠. 그래서 여기 실수할 수 있으니까 항상 이것을 찾아봐야 돼요. TXT 매출액 합계 얘네요. 그죠? 그 다음에 순 매출액 합계 얘가 되겠다. 그죠? 그래서 이두 개에 대해서 컨트롤은 각각 매출액, 순매출액, 필드의 합계가 표시되도록 설정하고 통화 형식이 되도록 해라라는 것이죠. 자, 우선 TXT 매출액 합계의 컨트롤 원본부터 지정해 주면 됩니다. 자, 앞에서 우리 sum 함수를 배웠죠? sum 함수를 통해서 여기 매출액, 순매출액, 필드의 합계가 표시되도록이라고 했기 때문에 매출액에 대해서 매출액에 대해서 sum 함수를 해주는 겁니다. 매출액에 대해서. 그리고 이것이 폼 바닥글에 나타나기 때문에 매출액에
합계를 구해서 표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엔터를 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형식도 통화로 바꿔야 되죠. 형식도 통화로 이렇게 바꿔줘야 되겠습니다. 순매출액에 대해서도, TX 순매출액 합계에 대해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똑같이 작업을 해주면 되겠죠. non sum, 순매출액. 이렇게 하고, 여기, 형식도 역시 여기도 통화로 지정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본문 컨트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탭 순서를 설정하시오라고 했습니다. 본문 컨트롤에 대해서. 자, 탭 순서 설정할 때는 폼 선택기의 바로가기 메뉴에서 탭 순서 지정해주는 것이 가장 편리하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TXT 지역 코드가 제일 먼저 와야 되고요. TXT 지역 코드, 그 다음에 지역명 와 있고요. 상품명, 그 다음에 TXT 판매 수량, TXT 매출액, TX 순매출액, TX 수익률, TX 지역 코드만 위쪽으로 끌어올리면 되는 거네요. 그래서 확인 눌러주고요. 일단 본문의 TXT 수익률, 본문의 TXT 수익률, 일까요? 예. 언바운드 되어 있으니까 뭔가 입력을 해라. 그런 의미가 되겠죠. 물론 여기서 찾아도 됩니다. 자, TX 수익률 컨트롤에는 판매 수량 필드 값이, 판매 수량, 여기 필드 값이 20 이상인 경우 10%를, 그 위의 경우 5%를 표시하도록 설정하시오. 백분율 형식으로 소수점 한 자리까지 표시할 것. 지시사항이 복잡한 것 같지만 따지고 보면 복잡하지 않아요. 자, 이 형태가 우리 엑셀에서 우리 if 함수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잖아요. if 함수라는 것은 는 if, 조건식을 세우고 그 조건식이 참일 때 반환할까, 조건식이 거짓일 때 반환할 값을 지정하는 것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엑세스에서도 if 함수를 사용할 수 있는데 단지 if 함수의 꼴이 i가 하나 더 붙어 있어요. 그래서 if 함수를 이용하면 엑셀에서 우리가 if 함수를 사용했던 것처럼 똑같이 처리를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의 지시사항대로 자 if 함수입니다. 그래서 조건식 적어주고 그죠? 조건식. 여기서 조건식이 뭡니까? 문제의 지시사항의 조건식이 판매 수량에 대해서 판매 수량 필드 값이 20 이상인 경우라고 했죠. 판매 수량 필드 값이 20 이상인 경우라고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렇게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판매 수량 필드 값이 20 이상이다. 크거나 같다는 얘기죠. 20 이상일 경우에, 20 이상일 경우에 지시사항이 10%, 그 이외의 경우 5%. 이 조건을 만족하면 10%니까 0.1. 조건이 참일 때 들어가는 것이 여기죠. 0.1. 아닐 때는, 5%. 5%면 0.05죠. 0.05. 이렇게 처리를 해주면 되는 겁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엑셀의 if 함수를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형식 속성에서 여기 백분율이라는 것을 지정해주면 되죠. 지시사항이 되어 있으니까, 아니 그대로. 백분율 형식으로 소수점 한 자리까지라고 했기 때문에 소수 자릿수 여기 한 자리 이렇게 처리를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것이 복잡하지 않죠. 자, 그다음 폼 바닥글의 TXT 지역 합계, 폼 바닥글의 TXT 지역 합계 얘네요, 그죠? 지역 평균 컨트롤에는 폼의 TXT 지역 코드 컨트롤을 이용해서 판매 현황 테이블에서 매출액 합계와 평균을 표시하도록 dsum, 자, 합계죠? dsum, dAverage, AVG가 Average, 우리 엑셀에서 Average 함수, 평균 구하는 함수죠? 그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고, 우리 엑셀에서도, D 함수가 있었죠? D 함수. 합계를 구하는데 그냥 합계가 아니라 어떤 조건에 맞는 합계를 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엑셀에서 동일하게 사용됩니다. 이제 도메인 집계 함수라고 하는데요. 역시 마찬가지 방법으로 값을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우선 TXT 지역 합계의 컨트롤 원본부터 지정해주면 되죠. 그래서 판매 현황 테이블에서 매출액 합계와 평균을 표시하도록 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 형태 그대로 작업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자, 우선
TXT 지역 합계에는 TXT 지역 코드 컨트롤 컨트롤 폼의 TXT 지역 코드 컨트롤을 이용하여 판매 현황 테이블에서 매출액 합계와 평균을 구하도록 하시오라고 했네요. 자, 근데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이 함수의 일단 인수가 어떻게 사용되는지만 파악하면 간단하게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TXT 지역 합계부터 해볼게요. 뭐 길게 얘기하는 것보다 한번 입력을 해보면 되는 것이죠. 자, 우선 여기 지시사항에서 매출액 테이블을 이용해라라고 했잖아요, 그죠? 판매 현황 테이블에서 매출액 합계와 평균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판매 현황 테이블에서 라고 했기 때문에. 자, 여기 도메인 짓기 함수를 이용할 때는 첫 번째 모든 인수는 다큰 따옴표로 묶습니다. 네, 됐죠? 큰 따옴표로 묶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인수에 들어갈 곳은 필드, 두 번째 인수에 들어가는 것은 테이블, 세 번째에 조건이 들어갑니다. 엑셀에서 사용한 것과 거의 유사하죠. 자, 지금 여기서 사용될 필드는 무엇입니까? 지시사항이 나온 것처럼 판매 현황 테이블에서 매출액 합계와 평균이라고 했기 때문에 판매 현황 테이블에서 매출액 필드가 되는 것이죠. 실제로 판매 현황 테이블을 열어보면 매출액 필드가 있을 것입니다. 그럼 얘는 이제 매출액이 되는 거예요. 레코드, 필드는 이렇게 대괄호로 묶어주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에 테이블은 판매 현황 테이블이었죠. 판매 현황 테이블. 필드, 테이블, 조건식. 자, 여기 조건식을 또 친절하게 안내를 해주고 있네요. TXT 지역 코드 컨트롤을 이용하라라고 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테이블의 지역 코드 필드 값과 TXT 지역 코드 컨트롤에 입력된 값이 같은지 비교해서 sum 함수 합계를 구해라. 매출액의 합계를 구해라.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이해가 됩니까? 문제 지시 사항을 보고 여기까지 잘 파악을 해야 되겠고요. 나중에 이 부분 입력하는 부분이 나중에 그 조건식 조회식 작성하는 부분을 공부하게 되면 정석으로 작성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만은 지금은 이렇게 처리를 해주면, 그래서 필드와 컨트롤 부분을 대괄호로 둘러싸주면, 작은 따옴표, 큰 따옴표를 입력하는 조건식 작성 방법을 따르지 않아도 충분히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처리를 해주고요. 자, 마찬가지 원리로 TXT 지역 평균도 구해주면 됩니다. 이제 한번 해봤으니까 간단하죠? DAVG 함수. 자, 큰 따옴표 3개, 인수 3개가 필요하다고 했죠? 먼저, 필드가 들어갑니다. 필드는 매출액 필드를 이용한다고 했죠? 매출액 필드를 이용한다고 했고요. 자, 테이블 이름, 판매 현황 테이블이라고 했죠? 역시 똑같이, 인수는 똑같이 들어갈 수밖에 없죠. 지역 코드 필드와 TXT 지역 코드 컨트롤을 이용해서 값을 구해주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자, TXT 지역 코드라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죠? 이것과 여기에 들어가는 값과 그죠? 그 다음에 판매 현황 테이블, 판매 현황 테이블의 이 지역 코드 이것과 비교해서 같은 경우의 값을 계산해 서 보여주겠다. 자,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겠다는 것이고요. 자, 지시사항이 많아서 좀 많이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폼 바닥글의 왼쪽 하단에 다음 지시사항에 따라서 명령 단추, 커맨드 버튼을 생성하시오. 명령 단추를 누르면 마지막 레코드로 이동하도록 설정하고 컨트롤의 이름은 CMD 마지막이 되도록 설정해라. 지금 여기 보면 미리 보기 그림을 보면 이쪽에 뭐가 하나 더 있는데 지금 그 부분이 생성이 안 되어 있는 그런 상태죠. 자, 디자인에 가서 이번에는 이 컨트롤 마법사 사용하도록
활성화 시켜 놓고요. 여기 이 단추를 선택을 해서 이쪽에 이렇게 하나 만들어 주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명령 단추 마법사라는 것이 나타나게 되고요. 마지막 레코드로 이동하라고 했죠. 마지막 레코드로 이동하도록 이렇게 지정해 주고 다음 버튼을 눌러 주고요. 자, 지금 이런 형태로 나타나 있죠? 텍스트 형태가 아니라 이런 형태로 나타나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다음 형태, 다음으로 해주고요. 그 다음에 명령 단추의 이름은 CMD 마지막. CMD 마지막. 이렇게, 처리를 해서 마침 눌러주면 돼요. 이렇게 해서 처리가 되었죠. 그런데 이제 미리 보기 그림과 이것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만드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미리 보기 그림과 이것이 동일하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얘를 동일하도록. 그래서 정렬이라는 곳에 가서 이렇게 만들어주면 돼요. 그냥, 그래서 맞춤, 아래쪽으로 이렇게 맞춰주고요. 이런 형태로 맞춰주고, 그 다음에 가로 간격, 이렇게 맞춰주고, 또, 세로 간격, 이렇게 맞춰주고, 균일하게 맞춰주고, 이렇게 맞춰주고, 이런 형태로, 여러분들이, 최대한 미리 보기 그림과, 동일한 형태로, 맞춰주면 되겠습니다. 맞추는 것은 여러분들이 보고, 그냥, 알아서 이렇게 맞춰주면 되겠고요. 어쨌든 이런 형태가 되도록 맞춰주면 되고, 이 컨트롤을 옮길 때, 그냥, 이 화살표 키를 이용하면 이렇게 큼직큼직하게 움직입니다. 근데 컨트롤 키를 누른 채로 옮기면 아주 세밀하게 움직입니다. 그런 것까지 한번 감안해서 작업을 해볼 수가 있고요. 자,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이런 형태로 옮길 수도 있다. 자, 처리가 됐고요. 그 다음에 폼 바닥글의 명령 단추들을 화면과 같이 정렬하시오. 하다 보니까 그냥 정렬이 되었네요. 그죠? 우리는 이제 미리 보기 그림에 맞추다 보니까 정렬이 된 것인데, 어쨌든 정렬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폼을, 폼 보기 상태로 보면, 이제 이런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자, 닫고 변경한 내용은 얘를 눌러서 저장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컨트롤에 대한 속성, 그 다음에 계산식 작성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고요. 교재 이론 하나 더 알기 부분으로 넘어가게 되면, 주변 액세스 함수가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 함수들은 반드시 공부를 해둬야 되고요. 그 중에서 IIF, if 함수라든지, 그 다음에 도메인 집계 함수에 대한 부분들이 교재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충분히 좀 학습을 해둘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공부를 꼭 해두세요.